침과 부항으로 몸속에 나쁜 피를 빼서 병을 고친다는 이른바 심천사혈요법이 성행하고 있는데요.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주흥 기자입니다. 죽은 피만 뽑아주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심천사혈요법. 일반 한의학의 사혈요법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피를 부항을 이용해 뽑아내는 게 특징입니다. 동서양 의학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대체요법이라는 게 창시자인 박모 씨의 주장입니다. 현재 전국에 간판을 내건 분소만 120여 곳에 이릅니다. 하지만 최근 이 시술을 받고 허혈과 탈진 증세, 그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안 죽을 사람이 피가 모자라 죽는 거예요. 죽을 이유가 없지요.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는데.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박 씨와 강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박 씨는 물론 전국 분소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서 보건소,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입니다. 박 씨는 자신은 사혈요법을 전수만 했을 뿐 직접 시술은 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혈시범이나 교육생 간의 실습행위도 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.